전남의 총선 선거구 지도가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영암 무안신안 선거구 공중 분해 없이 현행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국민들의 복귀 시한인 오늘도 전남대 조선대병원에서는 여전히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전남에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을 열고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광역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실종됐던 10대가 실종 경고 문자 발송 30분 만에 시민 제보로 발견됐습니다. 큰 효과에도 제보율은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의 22대 총선은 결국 현재의 선거구를 유지한 채 치러지게 됐습니다. 순천의 분구와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 공중 분해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4.10 전남의 총선 선거구 지도가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국회 여야의 합의에 따라 전남은 10개의 선거구가 현재의 선거구대로 유지된 채 국회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과 을 선거구가 그대로 특례 지역 지정 상태를 유지하며 순천시 선거구 갑을 분구가 백지화되며 자연스럽게 영암 무안 신안 공중 분해도 피하게 됐습니다. 전남은 중부권 2석, 서부권 4석, 동부권 4석의 균형을 지키게 됐고 당장의 후보자와 유권자 혼란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저 무안 신안 영암이 이렇게 갈라지면 산악권의 어떤 그나큰 그렇게 동력을 잃는다 할까?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총선에도 망장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아서.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여론의 시선은 민주당의 총선 후보 압축 작업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남 7곳의 선거구가 민주당 공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에서 가장 먼저 민주당의 공천 심사 결과가 발표됐던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당초 이계호 의원의 단수 공천으로 발표됐지만 재심 신청이 인용되면서 3인 경선이 치러집니다. 2인 경선으로 발표된 목포 선거구도 재심 신청이 이뤄진 상태여서 변수는 살아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 선거구는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선거구는 소병철 의원님께서 불출마한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국회의원이 딱히 없다는 점, 또 세대 교체론 속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향 가능성 등 민주당의 공천이 끝날 때까지 전남 정치권과 민심은 들썩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인 오늘 전남대 조선대병원에선 여전히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대학 병원에 따르면 조선대병원은 113명이 이탈한 가운데 현재까지 106명이 복귀하지 않았고 전남대병원은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본원, 분원 전공의의 243명 중 189명이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해당 병원들은 수술실과 입원실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광역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뒤에 총선 예비 후보자를 초대해 업적 홍보와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인을 통해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 설 명절 할머니 집을 찾았던 발달장애 아동이 실종되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종 경보 문자 발송 30분 만에 눈썰미 좋은 시민의 도움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데도 해마다 실종 경보 문자에 대한 관심도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서희룡 기자입니다. 동트기 전 어둠이 깔린 시골 마을. 한 남성이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어디론가 서둘러 이동합니다. 4분 뒤 인근의 또 다른 CCTV에도 남성이 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15살 최모군이 설을 맞아 부모와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았다 홀로 집 밖으로 나선 겁니다. 최군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오전 8시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키 170에 건장한 최군의 동선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마침 한 부부가 실종경보 문자 속 인상 차기로 걷고 있는 최군을 알아보면서 최군은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실종경보 문자 발송 30분 만이었습니다. 실종 아동은 실종 지점에서 5km가량 떨어진 이곳까지 홀로 걸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봤더니 바지가 인상착의하고 똑같아. 그래서 정신없이 내렸죠. 내려가지고 딱 붙잡았어요. 지난 2021년부터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 환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발송하는 실종경보문자. 하지만 도입 첫해 40%에 육박하던 제보 발견율은 작년 20%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되다 보니 외면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겁니다. 재난문자와 실종경보문자가 같은 형식으로 발송되고 있어 문자 수신에 대한 시민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시행 초기에 비해 관심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남에서만 1,200여 건에 달하는 실종신고가 접수되는 가운데 치매 실종자의 경우 발생 초기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은 신속한 제보로 실종자들의 조기 발견을 도운 시민들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실종경보문자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제22대 총선과 관련한 오늘의 정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오늘 전남 지역 선거구가 유지된 것과 관련해서 서남권 의석수 지키기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전남 서남권 4석의 의석을 지켜냈다며 지난 몇 달 선관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 대계약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종호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목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TV토론회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김원희 예비후보에게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후보들의 살아온 삶과 비전 그리고 정책을 목포 시민과 민주당원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TV토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진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늘 목포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에서 제외돼 재심을 신청했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민주당 특별당규에서 청년 후보자들에게 경선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경선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지도부가 전남에서 현장 상무위원회를 열고 전남의 대안 세력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민주당이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체제가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선거에서처럼 전남 도민들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녹색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소식이었습니다. 민주당의 해남 진도 완도 선거구 후보자 공천 일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윤재갑 예비후보가 박지원 예비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하라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윤재갑 예비후보는 민주당 공관위에 보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 네 가지 이유를 거론하면서 당의 정체성과 국민의 개혁 공천에 부응하기 위해 박지원 예비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나선 순천시가 관련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유명 제작사가 순천으로 옮기기로 한 건데 순천이 꿈꾸는 K-디즈니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레드슈즈와 유미의 세포들 제작사로 알려진 문화 콘텐츠 기업 로커스. 서울 강남구가 본사인데 순천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로커스는 순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본사 이전을 포함해 1,600억 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점을 여기로 옮기는 거고 본사를 옮기는 거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여기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커스는 순천만 국가정원에 있는 국제스티센터에 스튜디오와 업무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원 관련 부서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건물 전체를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정원을 넘어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도시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을 축으로 K-디즈니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번 협약이 산업의 중심을 잡아줄 이른바 앵커 기업 유치에 첫 발을 디뎠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기업의 역할을 할 겁니다.
순천은 전라남도와 함께 월트 디즈니 본사와 픽사 스튜디오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가면서 제공을 할 것이고, 앞으로 수도권 유망 기업들을 지역으로 당겨와야 하는 만큼 직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건 과제로 남았습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와 손잡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신청서를 곧 접수하고 지정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현우 전남지사가 의대 증원 관련 의사 집단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순천 성가룰로 병원 등에서 비상 진료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형 병원의 진료 차질로 성가룰로 병원 같은 2차 의료기관의 환자 증가가 예상된다며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보건소의 진료 시간 확대와 공중보건의사 투입 등 진료 공백을 줄일 계획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돼 시범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오는 4일 개학을 앞두고 교육청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목포시는 참여 기관들에게 시민 홍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목포교육지원청에 등하교 노선 등을 모바일 학교 소식지로 안내해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3년산 수매 양파 1,900톤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유통공사는 조생종 양파 출하를 앞두고 국내 수급 안정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축 양파 1,903톤을 베트남을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향대전이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관광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향대전은 17만여 명이 방문해 6억여 원의 입장권 판매 수익을 냈으며 국화조형물 기획 연출과 명품 국화 분재 전시회, 친환경 축제장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국제 와이즈맨 전남 지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재활용이 가능한 책걸상 2,000세트를 아프리카 케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전남 지구 회원들은 목포와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5개 지역 학교에서 재활용 책걸상을 수거해 광양 집화장으로 운반하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2024 목포국제축구센터 꿈나무 스토브 리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스토브 리그에는 목포를 연구한 목포FC를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소속 12세 이하 유소년 9개 팀 등 250명이 목포에 상주하며 리그전에 참여했습니다. 무안군의회와 경기도 화성시의회가 상호 우위를 약속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우호교류협약을 맺었습니다.